국회 불자의원들의 모임 정각회가 도심 속 천년고탈 진관사를 찾아 사찰 음식을 체험했습니다. 여야가 없는 불제자로 하나가 됐습니다. 산사에서의 나눔 템플스테이 대상이 경찰 공무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경찰관들의 부상과 스트레스를 치유하는데 템플스테이가 한몫을 하게 됩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전통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범정부 단위의 남북문화체육관광추진단도 꾸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고 백성욱 박사에 대한 삶과 철학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고인은 일제강점기 스님으로 독립운동을 벌였고 해방 후에는 전통 불교 수행법을 재정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6회 조계종 신행숙이 공모에 이정희 불자의 진흙에 섭힌 연꽃처럼이 대상인 총무원장상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26년째 계속되어 온 마이산 탑사의 감용 장학금은 학업 성적보다는 봉사와 선행 측면에서 모범인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으로 장학 사업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국회 불자의원들의 모임 정각회가 도심 속 천년고찰 진관사를 찾아 사찰 음식을 체험했습니다. 의원들은 공양의 마음가짐을 담은 오관계를 함께 읊으며 이날만큼은 여야 없이 오직 불제자로 하나가 됐습니다. 봄날의 진관사를 박준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따뜻한 온기를 듬뿍 먹고 자란 가죽나물. 곱게 간 배를 묻힌 민들레는 완연한 봄을 맛으로 실감하게 합니다. 한 대 어우러진 봄나물에는 자연의 순리에 따라 더불어 살라는 화합의 정신이 담겼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진관사가 정각회 국회 불자위원들을 초청한 자리. 이제 며칠이면 우리는 가장 바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기쁘고 좋은 날을 맞이해서. 여야 의원들은 정쟁의 시름을 잠시 잊고 바로에 차려진 찬상을 음미했습니다. 공양의 마음가짐을 담은 오관계를 함께 읊으며 오늘만큼은 우리 모두가 불제자란 것을 느낍니다. 우리 금강석 같은 이 마음이 있는데 여기 때가 하도 많이 붙여가지고 어떻게 그 때를 복귀할까 요즘 매일 그것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중생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요즘 저희 국회 사정이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음식 문화가 우리 국익 선양에도 큰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게. 사찰 음식의 명장 진관사 주지 개호 스님은 여야의 화합을 발언하며 손수 준비한 음식들에 마음의 밥상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야라든지 시시비비 속에서도 음식으로서 화합되는 건 음식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밖에 계시는 분들도 이제 이렇게 산사에 와서 음식을 드시면서 화합된 마음으로. 공양을 마친 여야 의원들은 다시 새 속으로 돌아갈 채비를 합니다. 돌아서는 마음이 못내 아쉬운 것은 오늘 진관사에서 받은 것들이 이미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그대로 의정 활동에 임하겠다고 거듭 다짐해 봅니다.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평화를. 진관사에서 만난 사찰 음식은 국회 불자 의원들에게 우리 전통의 맛과 봄내음을 선사했습니다. 정쟁의 고단함을 잠시 잊고 나와 국민들을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진관사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봉축 행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경찰서에서 관불의식이 봉행됐고 포항과 합천에서는 봉축 탑이 불을 밝혔습니다. 부산 BBS 황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불교의 중심으로 불리는 영남 지역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각 사찰과 기관의 봉축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지난 23일 청정원 감로수로 아기 부처님의 몸을 씻는 관불 의식을 시작으로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그 가르침이 얼마만큼 도움이 됐는지 기회를 통해서 각자 자기를 또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남 합천군 불교연합회도 황강변 남정교 인근에 자비, 광명, 평화의 봉축탑에 불을 밝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득하길 발언했습니다.
특히 지역 인재 육성에 써달라며 합천군에 교육 발전 기금 3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우리 불자 공직자들이 우리 합천 지역민들을 위해서 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 봉축 점등식을 기해서 서원에도 내 마음속으로 서원을 하고. 포항불교 봉축위원회는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점등식을 봉행하고 아직도 지진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포항시민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광명에 빛이 비쳐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냈습니다. 모든 어려움이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빛으로 환하게 비추어 저 모두 다 같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을 모아서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영남 지역에서 봉행된 점등식은 불을 밝힌 등불 하나하나가 희망의 등불이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산사 체험 프로그램 템플스테이가 우리 사회 공헌하는 폭이 갈수록 넓어지고 있습니다. 시민 안전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 특히 경찰관들이 겪는 부상과 스트레스를 치유하는 데 템플스테이가 적극 활용됩니다. 김봉래 기자가 전합니다. 민원 해결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경찰 공무원들이 공무 중 겪는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는 데 템플스테이가 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과 경찰청이 지난 23일 공상을 입은 경찰관 등의 치유, 지원을 위한 힐링 캠프와 템플스테이를 연계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조계종 불교문화사업단은 정부기관과 공익기관, 문화, 소외 계층 등을 대상으로 나눔 템플스테이를 진행하고 있는데 정부기관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용인 법률사가 경기도 용인경찰서와 업무 협약을 맺는 등 지역 사찰 단위의 공익형 프로그램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사찰 문화도 익히면서 서로 친목도 모아 대한민국의 정착에서 잘 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또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는 법륜사 템플스테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바깥보다는 내면, 마음의 변화를 돕는 데서 시작하는 불교의 사회적 역할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경승단과 불교회가 주최하고 조계종 경찰전법단이 주관한 부처님 오신 날 법회에서도 불교계는 경찰의 발전과 경찰 공무원들의 무운장구를 추구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행복하시고 편안하시고 또 경찰관 여러분들 안전을 주의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책무나 의무가 막중하시기 때문에 금생의 복을 많이 지으십시오. 더불어 여기 모인 우리 경찰 가족들이 항상 안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사회의 밝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부처님의 가피를 청하옵니다. 15만 경찰 가족을 이끄는 민감용 경찰청장도 불교계에 깊은 감사의 뜻을 밝히며 아울러 경찰 발전에 성원을 당부했습니다. 선행 선생님의 말씀과 같이 경찰도 소통과 화합의 기조로 미래 경찰을 열어보겠습니다. 경찰의 미래가 걸린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 개혁을 위한 입법이 그래서 조속히 이루어져 국민을 위한 경찰 개혁을 보장하는 제도가 갖추어지도록 관심과 동원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같은 강력 범죄의 심각성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범죄 예방에도 정부와 불교계 공동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전통문화유산 보존과 콘텐츠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종교계가 국민 화합과 자비 나눔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 장관은 남북 간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범정부 단위의 남북문화체육관광추진단을 꾸리고 종교 간 교류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용 기자입니다.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의식한 듯 박양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정책추진 청사진은 세부적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남북협력과 교류, 특히 문화를 중심으로 내년 도쿄올림픽 공동 참가나 결의 말 큰사전 공동 편찬, 개성 만월대 공동 조사 등을 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와 추진단을 꾸려 남북 교류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담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남북 문화교류를 하게 되면은 창구는 통일부가 되겠지만 콘텐츠를 다루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 관계없이 언제든지 교류협력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걸 교류를 준비하는 추진단을 저희들이 만들 필요가 있겠다 해서 관계부처에도 저희들이 요청을 좀 해놓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또 스리랑카 폭탄 테러 등 최근 세계 곳곳에 종교 간 갈등을 걱정하며 우리 종교계가 종교 간 화합, 소외계층 나눔 운동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랬습니다. 특히 우리 문화유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불교의 전통 문화유산과 관련해 보존과 콘텐츠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종교가 또 많은 문화 자원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들을 보존하고 또 관리하고 또 종교별 특성에 맞춰서 종교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늘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종교의 사회적 기능 또 소외 계층들을 우리가 보듬는데 또 남북의 종교 교류 문제에 대해서도 종교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박 장관은 또 지난해 문체부가 발표한 문화비전 2030의 구체화 작업과 문화의 경제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로서는 문화비전 2030을 이제 구체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문화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이고 경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는데 이것을 정책으로 구현하는 데 앞으로 신경을 쓰겠다 하는 말씀. 이에도 박 장관은 한류 열풍을 타고 있는 한글과 국어의 지능, 예술을 위한 창작 안전망 구축, 공정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 등 예술과 미디어 분야의 청사진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BBS 뉴스 박성령입니다. 조재기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이 BBS 불교방송의 후원조직 만공회에 가입했습니다. 조 이사장은 BBS TV의 향기로운 만남 첫 방송 녹화를 위해 마포 사옥을 방문해 10만 공덕주를 발언하며 만공회 신청서에 서명했습니다. 1973년 런던 오픈 국제유도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기도 한 조재기 이사장은 올림픽 메달리스트로는 최초로 지난해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에 취임했습니다. 현재까지 BBS 후원조직 만공회에 가입한 회원수는 6만 3천여 명으로 시청자 중심의 참여와 건선 속에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송계 대표적인 자비 나눔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은 BBS 불교방송의 거룩한 만남이 4월 성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서울 마포 본사 3층 법당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선상신 BBS 사장은 지난 한 달 거룩한 만남 방송을 통해 모금한 청취자 성금 4,240만 원을 신은진, 송기순 씨 등 6가족에게 전달했습니다. 선상신 사장은 불교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많은 후원자분들의 고마운 마음이 잘 전달돼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8년간 쉬지 않고 자비 나눔을 전한 BBS 불교 방송의 최장수 라디오 프로그램 거룩한 만남은 지금까지 120억 원가량의 성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하며 사회를 맑고 향기롭게 가꾸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스님으로서 독립운동을 하고 해외 망명 후 돌아와 전통 한국불교 수행법과 철학관을 재정립한 인물, 바로 백성욱 박사인데요. 백성욱 박사의 삶과 철학을 재조명하기 위한 학술연구단체가 설립되고 첫 학술대회가 열려 고인의 일대기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님이자 독립운동가, 정치인, 교육자로 다양한 삶을 살았던 백성욱 박사. 백성욱 박사의 인생과 철학, 불교 수행법을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비영리 학술연구단체 백성욱 연구원은 동국대 학술문화관에서 백성욱 박사의 연불 수행과 그 특징을 주제로 첫 원례 강좌를 열었습니다. 1910년 서울 본국사에서 하홍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백성욱 박사는 스님으로서 일제강점기 상해 임시정부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이후 독일에서 서구 문명을 경험하고 고국으로 돌아와
전통적 불교를 기반으로 수행법과 철학관을 재정립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20세기 한국에 나온 아마 최고의 세계적인 선지식 이렇게 아마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의 바탕을 두면서도 또 세계적인 불교의 추세의 바탕을 두면서도 상당히 전통적인 그런 것에 기반해서 새로운 걸 하셨거든요. 백성욱 박사는 1929년 안양암에서 수행하며 일반적인 관세음보살 연불관례에서 벗어나 대방광불 화엄경을 부처님 전에서 독송하는 수행법을 가르쳤습니다. 이후 금강경 독송과 미륵존 열애불에 바치는 염송 등으로 새로운 생활불교 실천에 앞장섰습니다. 첫 강사로 나선 송석구 전 동국대 총장은 백성욱 박사가 일반적인 연불이 아닌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미륵존 열애불 독송이 가슴에 더욱 와닿는다 생각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금강경 독송과 미륵존 열애불에 바치는 새로운 생활불교 운동을 실천 보급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제일 큰 특징으로 생각합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백성욱 연구원은 백성욱 박사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추모 수필집 발간에 이어 10월까지 매달 한 차례 백성욱 박사의 삶과 수행에 관한 강의를 이어갑니다. 내년에는 백성욱 평전을 발간하고 독일과 중국, 미국 등 백성욱 박사와 인연이 있는 해외 불교단체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국제학술 세미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적극 나서고 한국인 최초로 독일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해 해방 후 내무장관과 동국대 총장을 역임하는 등 당대 선구적인 인물로 활약한 백성욱 박사의 삶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사랍니다. 조계종이 현 정부 교육 정책을 짚어보면서 더불어 사는 지혜를 일깨우는 쪽으로 청소년 종교교육의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급감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불교계의 종교교육이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홍지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78차 포교 종책 연찬회의 실제적 주제는 불교계의 청소년 종교교육 활동 방향. 그 중심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가 자리 잡았습니다.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문명사적 전환기에 정부의 교육 정책을 충실히 파악하고 대응해야만 탈종교화 시대 미래불자들을 길러낼 수 있다는 절박함이 곳곳에서 묻어났습니다. 국가 교육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 안에서 중고등학교의 청소년 포교 현황을 진단해보고자 합니다. 교육정책의 실제 사례를 분석하면서 자연스럽게 학교 안팎에서 벌어지는 청소년 활동에 우리 불교계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진영 대전광역시 교육청 장학관은 불교계 청소년 종교교육 활동에 관해 문화재를 활용한 문화유산 교육과 이를 연계한 지역사회 공동체를 재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적 가르침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현대사회에서 더불어 사는 지혜를 일깨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장학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답은 인공지능이 찾을 것이라며 정부의 교육정책은 창의성과 감수성, 무엇보다도 인성함양에 맞춰져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2015년 창의융합평인제입니다. 근데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 착한 인성입니다. 착한 인성을 갖고 있지 않은 인재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착한 선한 도덕적인 기준, 선한 인성을 가지고 창의 융합형 인재로 성장하는 게 지금 현재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인간성입니다. 연천에서는 불교계가 정부 지원을 받아 시행한 청소년 마음 등불 사업에 대한 호평이 쏟아졌습니다. 청소년은 명상으로 마음을 다스려 학업 스트레스를 줄이며 인성을 높일 수 있고 불교계로서는 미래 세대들에게 거부감 없이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들이 불교에 대한 첫 번째는 이제 그런 거리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었고요. 특히 마음등불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현장에 돌아갔을 때 그때 배운 그런 이제 마음 다스리는 기술이라든지 또 한 명의 발제자인 이대성 스토리 평생교육원 원장은
청소년 교육센터 건립과 법회 지도자들에 대한 포상 정책 마련 등 종단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화두는 혁신으로 요약됩니다. 탈종교화라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포교 정책 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 조교종 포교원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제6회 조계종 신행숙의 공모에 이정희 불자의 진흙에 섭힌 연꽃처럼이 대상인 총무원장상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조계종 신행숙의 심사위원회는 서울전법회관에서 심사를 진행해 총무원장상을 비롯해 수상작 16편을 선정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주최하고 BBS 불교방송과 법보신문이 공동 주관한 신행숙의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인 포교원장상은 최옥란 불자의 고국 대한민국에서 나는 부처님을 만났다에게 돌아갔습니다. 중앙신도회 회장상은 김영관 불자의 내 삶은 부처님 품 안에서가 선정됐고 동국대 총장상은 허인영 불자의 봉정함 가는 길이 불교방송 사장상은 이상복 불자의 제주에서 600km 날아온 희망의 이야기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시상식은 6월 4일 오후 2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열립니다. 학업 수준이나 가정 형편보다 봉사와 선행 측면에서 모범인 학생들에게 주는 불교계의 장학금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마이산 탑사가 올해로 26년째 이어오고 있는 감용 장학금 전달식 현장을 광주 BBS 정종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역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올해로 26년째 장학금을 전달해오고 있는 진안 마이산 탑사의 감용 장학금. 감룡 장학금은 탑사의 명물인 돌탑을 처음 쌓은 이감룡 거사의 불심을 기리기 위해 시작된 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감룡 장학회 이사장이자 탑사 주지 진성 스님은 지난 23일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지역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장학금 받으신 부모님이나 학생 여러분 축하드리고 정말 마이산의 정기를 받아서 이곳 진안에 천사가 날들을 춤출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더욱더 많은 봉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6년 전부터는 종교와 상관없이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봉사는 마이산 탑사가 추구해온 지역 포교의 또 다른 지향점이기 때문입니다. 마이산 탑사 주지 진성 스님이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을 강조한 이유입니다. 진안군에는 천사가 수두룩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진안군에 자원봉사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그 자원봉사센터가 이런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청년들이 타인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고 나눔을 가질 수 있는 도장을 만든 곳이 바로 진안군 자원봉사센터라고 합니다. 감룡장학회는 올해 장학금 혜택을 받는 37명의 학생들이 아름다운 천사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장학금 1,4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자원봉사하면서 힘들었는데 이렇게 받게 돼서 기분 너무 좋고 뿌듯합니다. 앞으로 진안군을 위해서 더 열심히 자원봉사하겠습니다. 한편 지난 6년간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와 장학사업 업무 협약을 맺고 매년 30여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온 감룡 장학회는 이날 2021년까지 3년간 매년 1천만 원씩 1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업무 협약을 또다시 체결했습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사찰 체험 프로그램 템플스테이의 공익적 가치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조계종과 경찰청은 각종 사건 사고 현장에서 심신에 상처를 입은 경찰관들의 치유를 템플스테이를 통해 진행하기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불교계 사회 공헌 활동의 깊이와 폭이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통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최근 조계 총림 송광사에서 1박 2일 템플스테이를 한 프랑스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은 일주일가량의 한국 투어를 마치면서 템플스테이가 가장 좋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세계적 문화상품 템플스테이에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이 공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집행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그 어떤 문화관광 사업보다
템플스테이가 국민 정서 함양과 관광 활성화 등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다는 것은 종교를 넘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4월 25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